이게 뭐야? 별똥별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나봐. 별지팡이.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하다.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만섬 20 며칠 찬지 이제 안 셀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플레이해봅시다. 안녕 여우라. 자, 12시 36분. 아, 요즘 컨디션이 좀 저조해가지고 제가 낮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 부호기 왔네? 어? 부호기한테 별똥별 떨어진 거 갖다주면 뭐 해주지 않을까? 더 비싸게 사주나? 말 걸어봐야지. 오늘도 메일이 하나가 왔군요. 뭐지? 아, 어, 브금. 브금과 너굴 쇼핑. 아, 파이파이. 예. 바로 꾸미러 가야지. 우리의 이쁜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 치워. 오, 생각보다 커.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주전자를 둘까? 오잉. 그냥 식탁을 하나 더 둬야 될 것 같은데. 선반, 선반이 필요해. 선반 너무 지금 투머치야. 줄여야 될 때가 왔어. 휴지랑 주전자를 치우자. 좋아. 일단 오늘 할 거부터 합시다. 다리 만들어야 돼. 저쪽 멀리 있는 다리는 이제 증축이 됐을 테니까. 출렁다리 부탁행. 가자. 오, 이 다리가 생겼어. 오, 이쁜데? 좋다 좋다. 이제 여기에 다리를 만들면. 아, 근데 여기에 다리를 만드느니 이쪽에다가 다리를 하나 만드는 게 기도해! 더 낫지 않을까? 여기? 기도! 고민이야. 자랑하지 말고 기도해! 늦었군. 오, 별똥별이다. 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 노란색이 더 크고 아름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흰색보다? 그치? 아니네? 이게 일반이었네? 파란색이 더 큰 거였구나. 아, 너무 이뻐. 다 내 돈들이야. 난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이게 음반이구나. 오. 이리 와. 넌 이제 거실이다. 그 거실에 둘 데가 없네. 일단 여기다가 배치. 그러면 매일매일 접속해가지고 저 ATM기에서 음반을 사면 되겠네? 아, 미리미리 좀 사둘걸. 지금부터라도 사자. 아일랜드의 노래. 야, 이거 돈나무였지. 돈 소확했으니까 짤. 내려. 아. 이게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안 보는구나. 뭐 물론 그 사이에 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조져질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오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기념으로 벌목 열심히 하면서 벌한테 한번 더 쏘여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와, 이 뭐야 이게. 야, 여기도 나무 너무 빼곡해. 꼴배기 실. 혹시? 어머, 너무 귀여워. 별 보고 있나봐. 별을 쌩 눈으로 보고 계시네. 망원경으로 안 보고 왜 나 노시해요? 야, 얌마. 어? 이게 뭐야? 별똥별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나봐. 어? 뭐지 뭐지?
돌지팡이. 돌지팡이 레시피를 배웠다.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하다.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지팡이라니. 말을 더 걸어보자. 더 줘. 별자리와 관련된 물건을 보여주시면은 별자리 얘기를 아는 대로 들려드릴게요. 별자리와 관련된 아이템이 뭘까? 어디다가 다리를 깔지? 여기다가 깔까? 여기 깔리나? 어, 깔리네. 여기로 하자.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빠바보베보. 오케이. 됐고. 파밍하자. 어? 추워! 추워!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걸 주스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왜 중간중간에 안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거지?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진짜 버그인가? 이거 버그가 아니라 게임 시스템 아닐까? 일정 확률로 이제 썩은 구근이 있는 거지. 어? 큐트 오디오 플레이어? 너무 귀여워! 하트 모양이야, 스피커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 야, 좋은 생각이 났어. 저 데크 오디오는 거실에다가 두고, 이걸 여기다 두는 거야. 어머! 귀여워. 야, 빨리 노래 종류를 늘려야겠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벌써부터 듣기 싫어. 꺼. 그만해! 이건 팔지 말고, 이거 선물 줘야지 리키한테. 리키야 얘 뭐해? 헉! 얘 이게 작업대야? 어, 되게 멋있다. 어, 작업대 되게 제대로인데 얘? 아 말을 걸려면 나아야 되네. 소선삼! 자 뭐 만들었노? 쌓인 물고기 컨테이너? 그딴 걸 왜 만들어? 일단 알고 있으면 쓸모가 있겠지 언젠가는? 한 50년 뒤에? 뭘까? 아, 야, 그리고 별지팡이 만들어야지. 쌓인 물고기 컨테이너. 와, 와 진짜 정직하게 쌓인 물고기 컨테이너네. 와, 대박. 수산시장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데코. 헉, 별지팡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커다란 별의 조각과 별의 조각 3개로 만들 수 있네요.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어? 물고기 자리 조각이었네? 내가 먹은 게? 이걸 보호기한테 갖다 주면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거지? 일단 만들고. 별지팡이다. 이게 뭘까? 손잡이 부분을 잡아. 왜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너무 불편하잖아. 들기. 음? 등록된 코디 세트가 없어. 뭔 소리야 이게? 아, 그러니까 내 특정 복장을 즐겨찾기 해놓고 그걸 빠르게 갈아입을 수 있는 요술봉인가 보다. 누가 봐도 옷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옷장을 한번. 옷장에서 지팡이에 코디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지팡이 코디 편집을 해두면 지팡이를 사용해 등록한 코디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갈아입 기간인 변신이므로 실제 장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 오, 지팡이 코디 편집으로 가서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코디를 편집할 수 없어요. 이런 쓰레기 게임. 됐지? 코디 편집 한번 해보자. 궁금하니까. 코디 만들기. 일단 멋쟁이 룩으로. 얘 옷 바꿔 입을 때마다 자세 바뀌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걸로 오케이. 코디 1.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오! 짜잔! 다시 바뀌려면 어떻게 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아, 귀여워. 잘 봤고요. 네, 바로 공인. 가자. 보호기 찾으러. 야. 이걸 봐줘. 와, 신화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그 별자리에 얽힌? 오. 어, 뭐야? 그 얘기만 듣고 다시 돌려봤네? 이걸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뭐 해? 팔아버릴까? 일단 보관. 으야. 자, 이제 평판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실까? 별 두 개까지는 올랐겠지, 이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성을 꾸몄는데. 일로 와봐, 여우라. 평판. 오! 올랐어! 진짜로 올랐어! 감상? 눈사람이 평가를 넣어준 거야? 그렇군요. 매력적인 경관이 필요하다. 섬 곳곳에 물건을 배치하는 일. 결국엔 여기다가 돈 써라 이거야? 그리고 이 섬 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꿈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꾸미면은 너구리가 나한테 섬 준대? 뭔가 설치할 만한 거를 조금 더 해보자. 그러면 섬 이정표. 히어로로 가로등. 가로등 좀 만들어볼까? 뭐야? 잠깐만요. 야! 아, 이건 레서피가 아니네? 이거 내일 오는 거네? 근데 나 이거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어. 나 마일도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나 이거 살래. 관광 망원경. 해변가에 설치해놓으면 이쁘지 않을까? 공원 시계? 공원 시계 괜찮다. 아, 근데 나 집터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아, 이거 옮기는데 또 다 돈 들 거 아니야. 아, 아이고, 걱정이네. 아,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한 것 같아. 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아, 뭔 섬을 그렇게 이쁘게 꾸며,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랬는데. 하, 욕심이 생기네.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미니맵을 보면 아시겠지만 1열도 아니야. 집이 1열이 아니야. 되게 불편하게 있어. 들쑥날쑥. 진짜 꼴 보기 싫어. 거리도 다 다르고. 일단 다음에. 어, 깜짝이야! 너 왜 뒤에 있어! 너 뭐야? 뭘 자주 만나냐? 너 내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잖아? 갑자기? 너의 패션 센스를 전혀 믿진 않지만 한번 입어보겠어. 아웃도어 팬츠. 어, 뭐야, 미친, 너무 잘 어울리는데? 깔맞춤. 생각해보면 최준이 은근히 나한테 유용한 걸 많이 줬어. 다른 애들은 막 시덥지 않은 이상한 물고기 컨테이너 그딴 거나 주고 앉아있었는데 마음에 들어, 최준. 이정표. 단단한 목재와 부드러운 목재. 아유, 야, 목재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정표를 두 개 정도 만들고 아무데나 던져놔. 왜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냐? 오, 모르겠다. 생각해보니까 넌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겨울에는 귀여워서 놔뒀다 하지만
어, 너 여기 위에 올라가 있을래? 됐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무데나인데. 아, 난 근데 진짜 꾸미는 거 잘 못할 것 같아. 아, 나 섬. 섬은 진짜 그냥 평야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아, 섬 초기화하고 싶다. 공항 근처에다가 하나 두자고? 좋은 생각이야. 여기 손님이 오면은 바로 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됐어. 벌써 2시야? 빨리 자러 가자. 호잇. 침대에 누울 때마다 되게 뭔가 만족감이 들지 않아? 휙 풀썩 하는데 뭔가 너무 귀여워. 여우라 나왔어. 뭐야, 왜 벌써 새벽 1시 45분이야! 내 하루 돌려줘! 재방송된 영화? 혼자 날려. 난 뭐 영화 같이 보자고 한 적도 없잖아. 뭐지? 얘 좀 이상해. 이건 또 뭐야? 아, 어제 마일리지로 샀던 아이템들이 도착했군요. 됐어. 하나씩 다 까봐. 아일랜드의 노래. 공원 시계. 관광 만원경. 벨주머니 러그. 가로등. 가로등 여기에다가 설치 못해? 광장에는 안 되고 좀 멀리 되네. 아니, 여기도 가로등 있는데 왜 여기다가 설치를 못 하는 거죠? 불편하네. 모서리에 하나씩 두고 싶다고요, 제가.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하죠. 300. 그리고 너굴 쇼핑으로 바로 들어가서 맨 끝에 있는 탱거. 자, 111 음악. 야, 이거 확실히 안 자라. 그리고 이거 버그예요? 이거 안 자라네. 저건 안 자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안 자란다. 뿌리가 썩었나? 블레임님은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초록색 옷이 많네요. 아, 이웃들이 계속 초록색만 주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초록색 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나 초록색 은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나 실제로 우리 집에 있는 동구멍. 우리 집에 있는 동구멍.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랑 건조기 또 초록색이거든. 여기다 관광 망원경. 자, 그렇지. 이거 볼 수 있나? 안 봐줘지네. 내가 이 장소를 생각해뒀었지. 하... 초이 안녕. 이거 가질래? 내가 방금 딴 초신선한 야자 열매야. 테일러드 재킷? 아, 뭘 또 이런 걸. 이런 거 받으려고 선물한 건 아니었는데. 한번 입어볼까? 와! 이뻐! 초이 사랑해. 어? 초이야, 왜? 너 방금 전에 말 걸었잖아. 왜? 어? 인벤이 꽉 찼을 때 주민이 말 걸면. 아, 말을 걸면 안 되는구나. 어, 이거 등록하자. 이것도 계속 들으면 정신 나갈 것 같은 부금인데, 필이. 이제 이 하트를 치우고. 어머, 귀여워. 돈을 불러오는 러그입니다. 여기에다가 하트 러그를 깔자. 뭔가 굉장히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주방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쁘네요. 핫! 저 시계 보니까 실제 시간이더라고. 이제 마일 쓰러 가자.
아, 나 히어로 로봇 너무 궁금하네. 이게 뭘까? 한번 사볼까? 어차피 한번 사면은 계속 만들 수 있는 레서피잖아. 이거 사야지. 5,000마일이라 그만한 값어치를 할까 과연? 400 5,000 쓰고 400 돌려받았네. 와, 씨. 카드 쓰고 포인트로 돌려받는 거랑 비슷한 환율이잖아. 자, 재료를 한번 봅시다. 로봇! 와! 금광석 10개! 그 골드나몬 뭐야? 옷은 만들 수가 없잖아. 사야 돼? 로켓도 있어. 로켓, 골드나몬, 녹슨 부품. 녹슨 부품? 녹슨 부품은 퀘스트 아이템 아니었어? 녹슨 부품 해변가에서 미친듯이 캐다 보면 나오나? 철광석, 금광석, 철광석 90개 미친. 와, 이거. 이게 엔딩이네. 어? 야, 이게 엔딩이야. 이거 만드는 게 엔딩이었어. 이거 만들고 동물의 섬 폭파시키는 게 엔딩이었어. 엔딩 조건이었어. 재료를 무슨 저지경으로 해놔. 이제 말만 두 번 걸면 되네. 오늘은 1캐가 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전부 다 하고 새로운 섬 좀 가보자. 똑똑. 쿨쿨 자고 있어. 일어날 때쯤 다시 와줘라, 엑셀리. 어? 잠깐, 혹시 다 자고 있니? 어, 여기, 여기 깨있는 사람 있어. 아이, 귀여운 핀틱이잖아. 너 뭐 만들어? 나무 블록 스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 아니 근데 이게 브금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핀틱이네 집 브금 너무 좋아. 오, 나 이거 모르는 거였네? 쟤한테 또 돌 선물하는 거 어때요? 싫어, 나 핀틱이 좋아한단 말이야. 돌 같은 거를 선물해서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 자. 야, 잣댐! 다 잔다, 야! 얘들아! 다 어디 있니? 아니야, 섬에 산책 나가러 간 걸 수도 있어. 자는 게 아니라. 어! 아, 넌 제발 꺼져! 뭐지? 차도남인가? 에어컨 실외기를 줬어 지금? 에어컨도 없는데 실외기부터 설치하라고? 좋은 방법이야. 좀 묘하긴 하다. 됐어. 오랜만에 마일섬 고. 마침 티켓도 딱 하나 있네. 마일섬 안 가긴 했다, 그지? 안녕하슈. 마일 여행권 쓸래. 출발! 어? 뭐라고? 집터? 아, 집터를 내가 먼저 깔아야 돼? 아이씨, 말 그냥 갖다 버렸네. 아오. 아오, 아까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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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요요요요요. 다음 기회에 어쩔 수 없다. 톱.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잠 모여봐요, 엉덩만섬. 23일차 마치도록 하죠. 내일은 좀 더 재미있는 하루가 되기를. 녹화 종료.